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서효석 TV, 스마일 TV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서효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유튜브 방송한 이유는 제가 유튜브로부터 드디어 100달러를 받았습니다. 100달러. 이 100달러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유튜브로부터 받은 수익의 100달러가 되면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위치에 도달한 거죠. 100달러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벤트를 오늘 하게 됐습니다. 저는 2014년 7월부터 유튜브를 했는데, 그때는, 취미로 그냥 동영상 몇개 올려놓고 그냥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올 6월 달부터 유튜브로부터, 그러니까 구글로부터 수익 창출하는 그 메일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수익 창출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0.2달러, 0.3달러, 5달러, 그래서 1달러, 어떤 때는 뭐 3달러까지. 그래서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그 티끌모아 태산들이 모아져서 오늘 드디어 제가 100달러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궁금하신 거가 있을 텐데, 우리 최윤화 강사님이 지금 촬영하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할 만한 거를 지금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해 주세요. 네, 지금 이제 유튜브를 영상을 찍으시면서 편집은 어떻게 혼자 하시는 건가요? 네, 편집은 제가 혼자 하는데요. 그 파워 디렉터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뭐 프리미어나 이런 프로그램들은 저한테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파워 디렉터는 초보자도 아주 쉽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어요. 할수 있게. 그래서 파워 디렉터로 편집하고 또 음악도 입히고 자르고 늘리고 하는 거를 제가 연습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편집하는데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편집하는 데 어려운 점은 자막 넣는 겁니다. 아직도 제가 자막을 잘못 넣는데, 요즘 지금 자막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자막을 넣는 게 가장 힘들더라고요. 저의 그 말소리에 따라서 글자를 입히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한데, 그 과정이 이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초보자한테는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어려운 점이 많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편집을 어떻게 해 나가실 건지, 뭐, 각오에 한마디 해 주실까요? 네,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편집에 대해서 방법을 알려주는 유튜브 채널이 많더라고요. 그 채널에서도 이렇게 공부를 하고, 따로 그 오프라인 강의가 있으면 오프라인 강의도 들으면서, 그리고 혼자, 또 많은 연습을 해서 그 업그레이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100달러를 이제 받으셨다고 했는데 우선 정말 축하드리고요. 100달러를 받은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해요. 네, 100달러는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정말 우수 기업, 그리고 글로벌 기업, 구글로부터 100달러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이 100달러는 정말 깨끗하고 자기가 노력한 만큼 제가 받은 거기 때문에 너무 보람이 있습니다. 예. 동영상을 하나하나 올려서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렇게 수익이 창출됐기 때문에 이 100달러 속에는 저의 정말 눈물과 땀과 노력이 배어 있습니다. 온전히 저의 노력으로 받은 100달러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100달러가 되면 돈을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데 너무너무 소중해서 꼭꼭 아끼고 저축할 생각입니다. 찾지 않고. 그럼 몇 달러가 되었을 때 이제 찾으실 건가요? 적어도 만 달러가 돼야 찾을 수 있을 것 그럼 같습니다. 만 달러가 되기까지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네, 뭐만 달러가 되기까지는 적어도 뭐 5년 정도 넘게 걸리겠죠. 근데 저희가 구독자 수가 이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구독자 목표는 100만 명입니다. 얼마 전에 제이플라라는 그 가수가 언더그라운드 가수가
구독자가 천만 명이 넘었었어요. 예, 그거는 아마도 우리나라 구독자뿐만 아니고 글로벌하게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독자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튜브가 좋은 거는 예, 꼭 언어에 예,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죠. 구속받지 않는다는 거죠. 예, 뭐 싸이나 방탄소년단이 뜬 이유는 예, 정말 신나는 음악과 그 다음에 예, 또 율동 그리고 춤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정말 한국말을 모르는 사람한테도 어필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글로벌한 채널을 추구하는데 음악과 율동 이거를 같이 믹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레크레이션이죠. 레크레이션은 음악과 함께 춤도 추고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하기 때문에 영어를 하는 사람이나 그리고 뭐 아랍말을 하는 사람이나 하여튼 여러 동남아 사람들이나 우리 한국말을 모르는 사람도 그걸 보고 재미있게 동영상을 즐길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럼 지금 이제 많은 영상을 올리시고 있는데 앞으로 더 올리고 싶은 영상이나 어떤 종류의 영상을 많이 올리실 생각인지 궁금하네요. 네. 그래서 그 유튜브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이렇게 올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강의가 저는 취미이기 때문에 웃음치료, 레크레이션, 또 요즘 하는 치매 재활,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유튜브를 할 수 있는 40, 50, 60 세대들이 유튜브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유튜브, how to use 유튜브, 유튜브 사용 설명서에 대해서 또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유튜브가 레드오션이다 그런 말도 있는데 근데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은 저는 레드오션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40, 50, 60 세대들은 아직도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 정말 치열하죠. 우리 나라 인구를 구조를 보면 인구 구조를 보면 역피라미드로 돼 있어요. 젊은 사람들보다 오히려 40, 50, 60 세대들은 인구 분포가 굉장히 더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40, 50, 60 세대들이 수많은 유튜브 채널로 지금 진입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여러분 아시죠? 막내 할머니가 72세인데 지금 유명한 유튜버가 돼가지고 미국 본사에도 초청받고 한국에서는 문화부 장관 상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는 나이를 초월합니다. 저는 정말 인생 2모작을 유튜브로 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죽는 순간까지 유튜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물론 이제 설석TV 영상을 봐주시면 좋겠지만 특히나 어떠한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도움을 받거나 힐링을 받거나 하셨으면 좋으시겠어요? 네, 저는 뭐 많은 분들이 좀 봐주고 있어요. 보니까 요즘은 보니까 20대도 제 동영상을 봐주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저 나이도 있고 하기 때문에 40, 50, 60 세대들이 여러 가지 그 은퇴 후에 그 불안한 노후, 그리고 미래의 불확실성, 또 외로움을 느끼잖아요. 고독감을 느끼잖아요. 그런 분들을 제가 힐링해 줄 수 있는 그런 동영상을 좀 올릴까 합니다. 제가 여행을 떠나서 가서 그 여행 가서 그 현지에서 찍은 그 동영상도 올리고요. 그리고 또 나름대로 취미,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법, 그런 거에 대해서도 동영상을 올릴 생각입니다. 네. 이제 설석TV를 많은 분들이 이제 봐주시길 저도 기원을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지금까지 유튜브를 해오셨는데, 만약에 지금 이제 젊은 나이가 아니고, 나이가 조금 드셔서 유튜브를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영어로 just do it이란 말이 있죠? 예, 지금 바로 시작하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아유 지금 하면 늦지 않았나, 내가 유튜브를 뭐 하겠어,
그런데 바로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예, 바로 지금 시작해서 유튜브를 한번 올려보라는 거죠. 예, 그러면 예, 그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나중에 예, 수익 창출이 될 수 있고요. 만약 설령 수익 창출이 안 되더라도 예, 자기가 인생의 그 발자취를 남기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just do it 바로 시작하라는 거죠. 그리고 한 만큼 이익이라는 거예요. 한 만큼.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저도 유튜브를 처음에는 어렵게 생각했는데 하다 보니까 유튜브가 재미있고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40, 60, 60세대들 예, 어려워하지 마시고 바로 지금 시작하셔서 저와 함께 예, 유튜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정말 마지막으로 이제 영상을 마무리할 텐데요. 마지막 한마디 해주세요. 여러분, 예, 제가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오늘 드디어 100달러를 유튜브로부터 받았습니다. 이 돈은 정말 소중합니다. 예, 여러분도 유튜브를 하셔서 이 소중한 100달러, 아니 200달러, 아니 뭐 3만달러, 100만달러 이렇게 목표를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끝까지 저희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구독 단추 눌러서 구독해 주시고 왼쪽에 제가 추천드리는 또 다른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